안녕하세요. SL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쓰는 말 중에 알고 보면 잘못된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거 완전 몸에 좋은 홍삼 엑기스야 할 때의 엑기스는 잘못된 일본식 표현으로 엑기스 대신 진액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장래 용어에도 잘못된 일본식 표현이나 뜻을 헷갈려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잘못된 장래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잘못 알고 있는 장래 용어는 바로 부조금인데요. 부조금은 축하한다는 뜻을 담은 축의금과 위로의 의미를 담은 조의금, 부의금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조사에 지출하는 돈이라는 넓은 의미의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내는 돈인 조의금, 부의금이라는 표현 대신 오늘 장례식에 갈 일이 있어 부조금을 준비했다 등과 같이 부조금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와 관련해서는 조의금과 부의금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다음으로는 납골당입니다. 흔히 시체를 화장해 유골을 함에 담아 안치해 두는 곳을 납골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납골당은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용어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납골당이라는 표현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봉안당이 표준 장례 용어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면서 납골당을 알아보고 있다가 아니라 봉안당을 알아보고 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빌다 라는 표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인을 추모할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다 라는 표현은 고인이 사후 세계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 대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표현은 영안실입니다. 영안실은 일시적으로 고인을 모시는 장소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 영안실 또한 불교나 유교에서 고인의 영혼을 모시는 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장례 용어에서는 안치실이라는 표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인을 영안실에 모셨다가 아닌 안치실에 모셨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은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은 안일미, 이를망, 사람인을 합친 말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미망인은 남편을 잃은 여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순장이라는 과거의 풍습에 따라 사용되던 말인데요. 순장은 고인의 죽음에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시신과 함께 묻는 풍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망인은 순장이라는 풍속에 따라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과부를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미망인 대신 유가족 또는 고인의 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사용하는 장례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중요한 문화인 만큼 정확한 표현들을 제대로 알고 더욱 신경을 써서 올바른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꼭 알맞은 표현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후불제 상조 SN 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